네. 여러분들이 꿈꾸는, 자취생들의 꿈꾸는, TV에 나 혼자 산다나, 물론, TV에 나오는 자취하는, 그런, 아, 이 정도면 살고 싶다. 그런 자취를 꿈꾸는 그런 방입니다. 1.5룸. 주방도 크죠. 거실도 큰 1.5룸입니다. 이제 TV에서 이제 이런 이제 직방 다방 허위에 이런 방이 막 500에 40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취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, 아, 나도 이런 집에 살아야지 그럴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천에 70입니다. 보증금 천에 월세 70이고 보증금 천 이상 잘안 해요. 뭐 2천에 월세 좀 다운되고 이런 거좀 어려울 겁니다. 여기 보면 방에 일단 옷장은 붙박이. 그냥 옷장은 세 칸. 옷장은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. 주방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가끔 나는 방보다 주방이 큰 방을 선호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에게 딱입니다. 그래서 옵션은 다 있고, 드럼 세탁기랑 가스레인지까지, 뭐 냉장고, 뭐다 있습니다. 화장실은,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. 숨어져 있고,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. 화장실을 쭉 크게 했어도 될것 같은데, 그냥 이런 보일러실 겸 해서 이렇게,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실이고,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봐보면, 7m 50에 4m 10입니다. 가격이 가격인지라 천에 70이면 이 정도 연식의 투룸 구하는 건좀 어려워요. 물론 이제 가끔 저도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가끔 있긴 있지만 거의 이런 거 이런 이 정도 연식의 투룸은 2천에 80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좀큰 1.5룸을 찾는다. 그러면 월세를 올리면 돼요. 근데 이제 방 찾는 분들이 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월세는 올리지 않고 방의 컨디션을 올리려고 하니까 어렵죠. 물론 가성비 좋은 방은 항상 어디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가 천에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관리비는 7만 원이고 관리비 7만 원, 주차비 5만 원 따로 3만 원인가? 주차는 3만 원이네요. 주차비는 3만 원 따로 있습니다. 일단 요게 천에 70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.